MRI만 찍고 수술하는 병원의 성공률은 85%밖에 안 돼요. 근데 MRI를 한 다음에 CT를 찍으면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왜 MRI를 찍었는데 또 CT를 찍으라고 해요. 나는 CT 찍기 싫어요. CT는 방사선이잖아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MRI는 자기장 검사니까 찍겠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나 CT는 방사선이니까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찍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술로서 완치를 시키려면 척추를 수술요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MRI를 통해서 신경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디스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연부조직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입니다. MRI는. 그런데 MRI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MRI는 척추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이지를 못해요. No. MRI는 이게 석회가 찼는지 물렁물렁한 조직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야만 이 인대가 석회가 됐다, 뼈가 됐다, 이 디스크가 돌이 됐다, 석회화가 됐다, 또 이 조직이 완전히 석회가 침착돼 칼슘이 많이 침착이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아주 물렁물렁한 디스크로 보여가지고 이거는 수술 안 하고 내시경으로 고칠 수 있다, 내시경 시술 내지 내시경 수술로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하시면 그게 의외로 돌멩이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수술에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만 하고 수술을 하는 병원 환자들이 너무 CT를 찍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MRI만 찍고 수술하는 병원의 성공률은 85%밖에 안 돼요. 근데 MRI를 한 다음에 그 뼈의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CT를 찍으면 CT는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한 5분 정도 찍어서 보면은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뼈의 이상까지 완전히 고칠 수 있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CT를 왜 찍어야 됩니까? 척추 뼈의 이상, no. 척추 인대의 이상, no. 척추의 관절의 이상, 이런 단단한 조직의 이상은 CT만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병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내시경으로 고치느냐, 현미경으로 고치느냐, 아니면 큰 나사선 모습으로 고치느냐, 그 병을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방사선을 찍는 것은 정말 몸에 죄가 안 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맨날에 방사선에 노출이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CT를 찍는 것은 몸에 해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타민 C, 비타민 B를 많이 복용하시면 충분히 그 해를 극복할 수 있고 척추를 완치하고 후유증이 없이 확실하게 고치려고 하면 MRI 찍은 다음에 수술하기 직전에 CT를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